화성시 양간면 일원에 73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LG 테크노밸리. 이곳이 첫 번째 경기 아리백 산업단지가 됐습니다. 42메가와트 규모인데 4인 가구로 따지면 약 6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경기도의 앞으로 미래를 이끄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단지로 성공적인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거고요. 평택 산업단지에는 4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만들어집니다. NLX 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무담보로 조달한다는 게 특징.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에너지는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작금에 도달한 이 기후변화에 대한 거를 극복해서 저 좋은 인류로 나가는,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주TV 뉴스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